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 길이 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갈팡질팡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말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이.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 코스닥은 0.8% 하락으로 일단 둘 다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흐름을 딱 보다시피 장 중반에는 빨간불을 키운 적도 있는 약간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하루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상승과 하락 종목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코스피 2500 라인 테스트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주까지가 또 고비라고 볼 수 있겠죠. 잘 버티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전 오늘 또 400원 하락해서 69,500원에 마무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을 해서 86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에코프로 친구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에코프로 BM 1.7%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 오늘 100%로 찍었다가 다시 하락해서 오늘 1.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도는 나빴습니다.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 연기금 소량 매수합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사나? 네이버, 카뱅, SKC, 하나금융지주, KB금융을 매수합니다. 그 반면 연기금 매도를 보니까 삼성전자, LG엔솔, 한미약품, 카카오, SK이노베이션을 매도하네요. 오늘의 주요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레드 가입자가 벌써 1억 명이 돌파를 했다고 하죠. 챗GPT 가입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가 연일 좋은 흐름 2연상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뉴스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나토 폴란드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여기서 우크라 재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크라 재건주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3원 상승에 1306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네요. 한국이랑 비슷했습니다. 니케이 0.6% 하락, 상해 0.2% 상승, 항셍 0.5% 상승. 그리고 미국 선물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0.5% 하락 중.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조금 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와중에 코스피 선물 외국인의 순매수가 6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내일 또 한 번 더 매수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콜옵션을 매수, 풋옵션을 매도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엔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브, 포스코패챔, 현대로템, 포스코 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PNT, 삼성생명, 삼부토건, 에코프로비엠, 삼성엔지니어링, 이스피다이스, JLP엔터, 메리츠금융지주, 고려아연, 하나기술, 기아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네이버, 호텔신라, SM, 현대건설, 에코프로비엠, KB금융, OCI, 금양,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주요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초복입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가 있고 SK증권 스펙 95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미국 6월 CPI 공개, 연준 베이지북 공개로 매우 중요한 날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의 섹터입니다. 2차전지, 스레드, 우크라 재건. 자, 2차전지가 좋았습니다. 가코프로, 킹코프로, 백코프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에코프로 오늘 1.5% 하락, 에코프로 BM 1.7% 상승. 그리고 미국 배터리 장비 발주가 3분기부터 본격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장비주가 오늘 뜨거운 모습 나타냈습니다. 하나기술 13% 상승, PNT 12% 상승, TSI 8% 상승, 필옵틱스 5% 상승. 그리고 스레드 관련주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출시 일주일도 안 되어 가입자 1억 명 돌파 소식에 와이즈버즈 상한가 도착, 플레이디 상한가 도착, 둘 다 2연상에 도착하네요. 그리고 EM내 18% 상승, 모비데이즈 10% 상승합니다. 우크라 재건주가 좋았습니다. 대통령 동유럽 순방 일정에 세일즈 외교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신 상한가 도착, 삼부토건 26% 상승. 자, 삼부토건은 벌써 저점 대비 5배 올랐죠. 과연 10배어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YD 19% 상승, 스페코 6% 상승. 보험주가 좋았습니다. 보험사 올해부터 새 지급 여력제도 적용으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DB손해보험 5% 상승, 삼성화재 4% 상승, 하나손해보험 2% 상승, 현대해상 2% 상승. 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주가 다시 빠집니다. 절대 이런 거 사는 거 아니겠죠. 상장 폐지 앞둔 우선주 극심한 변동성 나타냅니다. 삼성중공 우 45% 하락, SK네트워크스 우 38% 하락.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주인 덴티스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프리미엄 제품이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 본격적으로 노린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효성화학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하고 유상증자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데 회사 측 부인 소식이 나왔고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동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15% 상승, 전장 부품 관련주인 나노팀 7% 상승합니다. 5천억 규모 수주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 ISC 13% 급락합니다. 피인수 앞두고 주주가치 희석 우려에 급락을 했습니다. 엔터주인 하이브 6% 급락합니다. 펜사인에서 과도한 보안 검사가 나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내일까지 청약이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Y11 한국투자 센서뷰는 삼성증권에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진율 기준 Y11은 3.2주를 받을 수 있고 센서뷰는 5주를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내일 되면 빠르게 줄어들겠죠. 청약하시는 기업들은 최대치를 받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황 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오!